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주도업종 부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매수는 향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들로 투자포를 압축해 투자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예상보다 좋았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지만 시장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실패로 올 수 있는 미국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 또는 주식 비중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평균 거래대금 감소한 가운데 코스피는 다시 박스권 하단에 근접하고 있고 코스닥은 2차전지 시총 상위주 하락으로 1개월간 무려 100포인트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수급적으로 5월 외국인은 코스피 순매수 지속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순매도 지속이고요. 기관은 코스피 순매수와 코스닥도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 예상 밖 실적 좋아진 코스닥 종목에 대한 기관 매수가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진에서 컨센서스 미달에 대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종목이라도 향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단기적 개선세가 힘들다는 점에서 중장기 하반기 실적 호전 종목에 대한 선취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하셔야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호전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먼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현재 실적은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큰 폭의 실적 성장세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증권사에서도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최대 10배까지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원인은 역시 애플의 아이폰 판매에 따른 것인데요. 올해의 경우 가격, 수량, 그리고 비용까지도 모두 개선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해 아이폰 판매는 교체 수요와 함께 전년도에서 이연된 수요가 발생하며 전년 대비 10% 성장한 9천만 대 이상 판매량이 기대되는데 이는 많이 팔렸던 아이폰 12 이후 3년 교체 주기가 도래되기 때문이고 기대 이하의 저조한 판매를 기록한 작년에 이연 수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은 신규 아이폰에는 4,800만 화소가 전기종에 장착되고 최상위 모델에는 폴리지움 카메라가 적용되는 등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여 원가 절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수익성 개선폭이 특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애플의 인도 시장 점유율 그 전략에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폰은 점유율이 높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은 훨씬 떨어지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향후 성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보면 현재 PE 한 7.7배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동종 업체에 비교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4월 눈에 띄는 개선세가 진행 중으로 기관은 이미 순매수 지적 중이고 외국인도 누적 매도 수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올해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인데도 여전히 주가가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영업적자 6조 1,700억 기록했는데요. 올해 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10조 8천억 원 적자 대비 큰 폭의 개선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요금 인상 지연과 아직도 구매 전력 비용이 높은 관계로 적자를 기록했지만요. 그렇지만 국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속적인 적자 폭 축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8원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런 인상마다 5,50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해 4조 원 이상 실적 세이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컨센서스가 3분기 2조 9천억 적자였지만 3분기에는 9,400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어서 이번 1분기 시작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수급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5월 이후에 기관 450억 원, 외국인 140억 원 누적 순매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완전히 상승 전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 매수는 자제하지만 과거 추세 전환 이후 꾸준히 상승한 모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분할 매수 고려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호전주로 LG 이노텍과 한국전력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